뚱뚱이즈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부산의 겨울을 이제 두 번 보내셨는데요. 그래도 굉장히 날씨는 서울에 비해서 좋으시죠? 어때요? 네, 처음에 왔을 때는 더 더웠었는데요. 좀 적응하다 보니까 좀 비슷하더라고요. 오히려 지금 적응이 되셨네요. 오히려 지금 더 제가 추워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따뜻한 날씨에 적응이 돼가지고. 네, 바람이 좀 많이 불기 때문에 네. 그게 좀 변수입니다. 네. 네. 이제 2년 전에 오셔서 부산에서 자리를 잡으셨어요. 기승도 많이 하시고 성적도 괜찮으시고 올해 역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1월 달은 말을 거의 안 탔어요. 정지를 좀 길게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말을 안 타고 한국에 비해서 성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지를 좀 많이 받고 지금 계속 아무런 좀 큰 제재 없이 다시 말을 탈 수 있다는 거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번 주 12마리 기승인데 12마리 기승하시려면 체력 안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또 방금 러닝까지 하고 오셨다면서요. 네. 항상 그 기분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. 서울에 비해서 부산은 약간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했었거든요. 서울에서는 시간 맞춰서. 근데 여기서는 좀 나태해지는 게 있어요. 아무래도 약간 바로 집에 가서 혼자 하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좀 덜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 기초 체력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. 그래서 기승을 최대한 맞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 네, 1경주의 파이널 룰주가 1월에 데뷔전을 하고 준우승을 하고 이번에 조인권 기수와 첫 업을 맞추네요. 네. 주행 검사를 제가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지를 좀 많이 받아서 못 탔어요. 아쉽게. 좀 기대를 많이 말이 좀 작은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. 왜냐하면 부경대박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동생이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선행력이 굉장히 빨라요. 선행을 가면은 좀 더 많이 뛰는 스타일이고 얘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어서 우선은 뭐 육군 지금 현 레벨에서는 금방 뭐 5군까지는 금방 오를 말이라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다. 예. 작지만 장점이 뭐 선행력이 뭐 엄청 빠른 게 있는데 탄력도 좋고요. 그래서 우선은 모래를 맞는 것보다는 선행을 가서 경주를 주도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. 탁월한 말이 딱히 없으면은 경주 때 끝까지 앞에 있을 거라고 예, 보고 있습니다. 예. 금요일 7경주에 기승하는 별빛오름입니다. 별빛오름과 함께 직전 경주에서 첫 승을 이끌어냈습니다. 첫 기승이었는데요. 직전 우승했던 경주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? 그 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의심을 좀 했었어요. 말한테는. 근데 훈련을 이제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훈련하지 않았거든요. 이게 좀 레이스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훈련하는 모습만 봐도 말이 좀 믿음직스럽더라고요. 그래 경주 때는 제가 안 타봐서 잘 몰랐지만 말을 믿고 탔던 게 좀 지휘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아직은 이제 말도 어린 말이라서 이기는 법을 좀 몰랐던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라스트에 좀 밋밋했다가 그 앞에 말이 이기니까 확실하게 좀 더 뛰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모래를 좀 맞으면은 약간 엉성한 면이 있어요. 아직 좀 어리고 앞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잘 이겨낸다면은 선입권에서 괜찮은 추입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순간의 법칙이 이제 직전 경주 우승하고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받을 것 같아요. 경주가 굉장히 많은 말인데요. 호흡 맞춰보니까 어때요? 지금 조교를 이제 했을 때는 말이 굉장히 힘도 있고 가려는 의지도 좀 강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안에 말 안에 있는 그 탄력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. 가장 좋은 레이스는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탔을 때 그렇게
그렇게만 레이스 전개가 된다면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. 앞에서 조금 무너져준다면 이 말이 추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해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싶으세요? 작년이랑 올 초에 정지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항상 다른 기수의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원래 성격이거든요. 근데 제가 좀 많이 방심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승을 해서 좀 페어플레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더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고 성숙한 기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. 네, 회장님, 아유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요즘 뭐 협회 또 일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죠? 예, 요즘 바쁜데 뭐 여러모로 모든 분들이 잘 협조를 해줘서 예, 순탄히 잘 가고 있습니다. 네, 조 교수님들 회의하실 때좀 인터뷰 좀 많이 협조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, 조 교수님. 예, 앞으로 또 경마 발전을 위해서 또 팬들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성실하게 예, 인터뷰하겠습니다. 방송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됩니다. 예. 네,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또 3조에 올해 멋진 활약을 기대해보고 싶은데요. 이번 주에 또 눈에 띄는 말이 있어요. 성산사이먼이 또 4주 만에 2연승에 도전하는데요. 좀 예. 상태 어떻습니까? 사실은 좀 승군전이고요. 뭐 항상 어떤 말이든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 이번 말 조기 때 상태도 좋고 원체 거구라 파워라든가 힘은 상당히 좋은 말이고 또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권성훈 기수가 지금 아주 열심히 조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중간에 구절에 약간 뭐 문제라기보다는 좀 염증이 있어서 좀 쉬었고요.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등치에 비해서 이 휴양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말이 좋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준 마주님한테 정말 고맙고 그 보답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성산 사이먼이 정말 경마장 이름 한번 날리겠습니다. 원래 열심히 해서 3조 또 마무리를 하는 마당에 예전의 명성까지는 모르지만 좋은 올해 기대되는 마방으로 한번 거듭날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